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제가 또 A6를 갖고 나왔는데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. 촬영 그냥 갖고 나왔겠습니까? 아니죠. 오늘 또 요 차주가 어마무시합니다. 저희 채널에 몇 살 나와야 되죠? 지금 19살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는 한 중2 나와야죠. 중2병 걸려줘야죠. 면허증은 어떻게 됐다? 면허증? 일단은 그냥 주차해 놓는 거 구경? 그런 정도로. 그런데 오늘 차주도 역시나 20살입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이 친구한테 또 어마어마한 또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해요. 오늘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시죠. 가시죠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제 그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저희 또 친한 형의 아들이. 친한 형의 아들이 벌써 20살이에요? 네. 와, 장난 아닌데? 뭐야? 지금 도대체 몇 살 때 나온 거야? 25살 때. 아, 진짜로? 네. 25살 때? 네. 그 친한 형이 제보를 해줬어요. 우리 아들이 외제 차에 미쳐있다. A6를 샀다. 근데 어떻게 샀는지 너무 난 궁금한 거야. 하는 일이 지금 카페 알바. 아, 카페 알바 하고 있어? 네. 근데 좀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까, 이렇게? 아, 네네. 이렇게 너무 차이 나니까. 아. 내가 이만큼 들어갈게. 저 앞으로 가봐. 됐다. 이렇게 촬영하면 되겠다. 딱 좋은데? 어때? 비율 좀 괜찮은 것 같아요, 이제? 얼추 맞는 것 같아? 어디서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면서 얘기해줘. 지금 하는 일은 카페 알바 하고 있고. 네. 아, 그리고 또 뭐 하지? 이제 연기 준비하고 있어. 근데 그걸로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느 정도 돼? 200 정도. 아, 한 달에 200? 네. 다니면서 이제 연기하고. 네. 배우 되려고? 배우 준비하고 있어. 아, 배우 준비? 좀 어떤 스타일 되고 싶어? 김우빈. 아, 김우빈? 잠깐만, 어깨를 이만큼씩 넓혀야 되는데. 이렇게, 어때? 어때? 20살이 또 A6를 끈다는 게 좀, 와,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, 진짜? 어떻게 해서 근데 왜 외제차를 좋아하게 됐어요? 아버지가 또 외제차를 좋아하셔가지고. 아, 아버지가 또 외제차를 좋아하시고. 아, 또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. 근데 이 차가 근데 처음에 그럼 얼마 내고 산 거야? 제가 한 3천을 먼저. 3천을 내고? 네. 돈 3천 있었어? 어디서 땡겼어? 아버지가. 이렇게? 네. 아버지가? 네. 아버지가 좀 도와줬어? 살짝 도와주고 있어. 나머지는 제가. 아, 또 모은 돈으로 해가지고? 네. 그러면 그동안 세배를 막 100번씩 했어? 그쵸. 아, 세뱃돈 막 미친 듯이. 네. 모으고? 네. 아, 와, 좋네. 아, 앞으로 좀 가르니까? 아, 네. 오케이. 납입금이 어떻게 돼, 그러면? 한 달에 90 정도 내고 있어. 90? 네. 200 벌어서 90을 낸다고? 그쵸. 와, 기름값은? 한 달에 그래도 한 30 정도. 30 정도? 그럼 그것만 해도 120에. 보험료는? 보험료는 1년에 490. 490? 악수 한번 하자. 네가 상남자다. 아, 네. 누아르 나와야 돼. 아. 넌 그 멋있는 연기 안 돼. 아, 네. 누아르. 범죄도시 나오자. 범죄도시. 그 마동석한테 한 대씩 맞고. 정신 좀 차리자. 진짜 그래서 아빠도 걱정이 많고. 내가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뭐하냐, 나와야 된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, 내가 또 오늘 이 친구한테 어마어마한 또 제품을 선물로 해주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. 짜잔! 여러분들, 제가 또 우리 카푸어 동생을 위해서 또 이 아이나비 T1000 또 블랙박스 달아야 되잖아요, 차에. 그쵸. 그래서 요거를 또 선물을 제가 좀 해주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. 아이나비 하면 업계 1인 거 알아? 너 배우계 업계 1위가 돼야 되지 않아? 그쵸. 그럼 누아르 나와야 돼. 그럼 저 광고 모델로 나오는 건가요? 아, 이 아이나비의 광고 모델? 네. 그렇지. 연습 한번 해보자. 일단 이게 업계 1위에다가 진짜로 너가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 있지. 예를 들어 너 차가 어디 있는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. 그럴 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. 코엑스에 갔어. 내 차 어디 갔지? 어쩌다 보니까 기동번호를 까먹은 거야. 뒤에서 여자친구는 지쳐가. 차 어디 있어?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어디 갔지? 막 지하 2층이었나 3층이었나 헷갈리잖아. 그쵸. 그럴 때 바로 핸드폰을 딱 키면은 여기 있었네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.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이따 내가 뒤에 얘기해줄게. 진짜 또 남자들이 걱정한 부분을 다 해소시를 시켜줄 거야. 아, 그래요? 응. 그래서 이걸 오늘 한번 설치를 해보고 이 친구가 또 이 차를 어떻게 좀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디는 흰색이야, 그지? 그쵸. 흰색은 진짜 잘 골랐다. 이런 데 살짝 시럽 꾸며놨네? 네. 그리고 여러분들, 이거 생명 아니겠습니까? 나 따라서 이것도 랩핑한 거야? 네. 왜냐면 이것도 은색은 돼줘야 어디 가서 이거 S6야.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. 와, 근데 요 휠에는 이 빨간색을 따로 또 도색을 한 거야, 이거를? 네. 근데 휠 진짜 간지난다. 이거 내 거 휠이랑 좀 바꾸자, 이거. 와, 나도 이 정도는 좀 달고 싶은데? 근데 이 정도 휠은 달아줘야 어디 가서 명품 신발 좀 신었다. 디자인적으로 딱 맞잖아요. 저 제 휠 볼 때마다 아직도 눈물이 좀 나고 있어요. 아까 내 거 휠 봤지? 네, 봤어. 어디 가서 그 집신 갖고 온 거 아니야. 이 정도 구두는 딱 신어줘야 되는데. 요 차를 내 친구 앞에 딱 끌고 나왔어. 네. 어때, 딱 반응이? 20살 때 차 없는 애들 많으니까. 아, 그렇지. 야, 없는 애들이 많은 게 아니고 다 없어요. 근데? 딱 이제 한번 타보고, 이제, 와, 좋다. 돈값 하는구나. 돈값 하는구나. 야, 그럼 친구들 다 태워달라 그러겠네? 그쵸, 그런 애들 많죠. 홍보 모델이잖아. 아, 그쵸. 블랙박스가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여자친구 있잖아. 네. 여자친구가
감시라구나. 그렇지. 그러다가 또 여친 여행을 갔어. 네. 그럴 때 또 내 차를 장기간 맡겨야 돼. 그런 사건들 있잖아. 아, 네. 막 발레 기사분들이 막 차 몰래 운전하고 이런 거 봤지, 기사. 네, 봤어요. 그 키로수가 늘어나 있는 거야. 난 분명히 차를 맡기고 왔는데. 그쵸. 이런 경우도 있고. 이 차를 예를 들어 내가 장기 주차를 또 해놔야 돼. 이럴 때 배터리 닳을까 봐 또 불안하잖아. 그쵸. 근데 그것도 내가 핸드폰으로 블랙박스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. 이거 편하겠지? 그쵸. 그러니까 너 핸드폰만 있으면 돼. 네. 이따 여러분들 또 실내를 한번 보고 와 이게 또 실내가 제 A8과 다르질 않더라고요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어때? 화면이 없네요. 이거는 왜냐? 요걸로 불필요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야. 핸드폰으로만 보면 돼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 상태에서 딱 달아서 시야도 전혀 가리지가 않고 얇잖아요. 그쵸. 굵어? 아니 얇아요. 너도 얇아? 난 굵은데.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기 때문에 진짜 시야도 안 가리고 디자인적으로 너무 괜찮아요. 왜냐 핸드폰으로 알아서 다 보면 되거든요. 그리고 2채널이야. 앞뒤로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. 핸드폰으로 보면서. LCD가 없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녹화된 영상을 쉽게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블랙박스 설정, SNS까지 이제 공유가 다 가능한 거예요. 아 그리고 타 블랙박스에 비해서 또 배터리 소모량이 작아요. 그래서 배터리에 무리를 또 주지 않아요. 이런 또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간의 역광, 야간 및 뭐 터널 주행, 주차장 어두운 환경 모두 이미지 보정 프로세스를 탑재해가지고 환경 변화에도 이제 흔들림 없이 선명한 영상 확보가 다 가능해. 어때 좋지? 네 좋아요. 이거만 있으면 이제 운전할 때 걱정이 없는 거야. 근데 여러분 전 진짜 제 A8하고 진짜 비슷해요.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. 근데 이런 데가 이제 오히려 우두로 돼 있어가지고 때는 안 차도 되게 좋겠네. 이런 부분은 뭐 A8하고 아예 똑같아요. 근데 요즘 20대들이 이런 네.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? 어때? BMW도 있고 벤츠도 있었잖아. 네. 근데 이거 중에 왜 이걸 골랐어? BMW G4도 이제 살까 고민했었는데. 아 2인승 뚜껑 오픈카? 네. 근데 한번 타보니까 너무 좁기도 하고 불편해가지고 이제 세단이 더 나은 것 같다. 다 제 A8 보고 A6랑 구별이 안 된다. 되잖아요. 구별돼야 안 되나요? 좀 되지 않나요? 좀 너 아까 A8 보고 A6다 이랬지? 검은 네. A6다. 네. 아주 자존심이 아주 뚝 떨어졌었어요. 아 그래도 이제 뒷좌석을 앉아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. 딱 이렇게. 근데 이거 뒷좌석 그래도 이것도 꽤 넓네. 야 여기 뒤에도 사람들 많이 태워? 뒤에 한 명 정도? 한 명 정도? 네. 아 여자친구 두 명이니까? 조석이 한 명, 뒤에 한 명? 네. 여자친구가 이 영상 보면 안 되겠네? 안 돼. 뒷좌석 공간은 딱 중형 세단 낮게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제 A4라고 자꾸 똑같다고 하시는데 공간 차이 봐봐요.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럼 저는 또 실내 목소리 녹음이라 이런 게 다 됐죠. 아이나비는 목소리 녹음도 껐다 켰다 다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너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씬을 할 땐 그걸 꺼놓으면 되겠지? 아 네. 너무 좋아? 그래도 아우디가 화이트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특히 A6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이제 45 TFSI라서 4기통. 40도 4기통, 45도 4기통. 얘네는 6기통 가려면 55는 올라가야 이제 6기통 정도로 굴릴 수가 있거든요. 아, 이쁘다, 근데. 확실히 이쁘다. 야, 진짜 잘 골랐네, 이거. 아빠한테 욕 먹어도 끝까지 지켜야 돼, 알았지? 그쵸. 아, 근데 알바에서 이 차 돈 내고 뭐하고 하면은 네. 남는 돈이 없을 텐데. 그쵸, 남는 돈이 없어. 그럼 뭐, 어쨌든 막 또 데이트도 해야 되지. 그쵸. 밥도 좀 먹어야 되지. 밥 먹어. 그런 것도 하고 밖에서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. 내 자신도 좀 꾸미고 막 이래야 되는데. 배우가 꿈이라면서. 네.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남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? 그런 거 생활은?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한테 좀 빌리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얻어먹거나? 이게 이렇게 가다가 저 아이나비 T1000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네.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협 상황이 생기거나 사고 나는 상황이 생겼어. 근데 그 뒤늦게 누르게 되면은 앞에 상황이 전혀 안 찍히고 뒤에만 찍힐 때가 있잖아. 그쵸. 얘는 앞에 10초 뒤에 10초가 같이 나와. 총 20초가.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져서 뒤늦게 녹화가 돼도 미리 앞에 10초 영상이 또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사전 상황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지. 운전하다 시비 걸릴 때 있지. 문신 형님들한테 이거 위급 상황이잖아. 그쵸. SOS 버튼을 딱 눌러. 저쪽에 SOS 버튼이 있거든. 네.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너희 아빠한테 문자가 가. 현재 위치와 현재 상황과 이런 게 다 연락이 가고 그 상황이 바로 다 녹화가 돼. 그러니까 바로바로 구출에 나설 수 있는 거야. 여성 운전자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성 운전자들한테 진짜 좋죠. 얘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커넥티드 LTE 통신 있잖아. 네. 이게 연결이 돼서 1년간 무료야. 그래서 1년간 그냥 네가 밖에 어디 있든지 핸드폰으로 이 차 상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.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차를 누가 무단으로 운전했구나. 그쵸. 그럴 때 있잖아. 맞아요. 그리고 너가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이 차를 갖고 도망가. 추적 간. 바로 다 잡을 수가 있어. 이런 걸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거지.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
이 솔직히 차 주차해 놨을 때 어느 날 딱 차 타면 이 차에 외부 충격이 있었습니다. 하늘에 확인하기 너무 귀찮아. 근데 그때도 그냥 나한테도 그때 확인 잘 안 하거든. 네. 근데 핸드폰만 키면은 이 차에 어떤 충격이 있었네? 이런 게 다 녹화 이미 다 돼 있는 거야. 그 커넥티드 LTE?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이것이 또 뭘 모르는구만. 일단 내가 아까 했듯이 1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. 근데 1년 후에는 그럼 결제를 해야 되잖아. 일단 그쵸? 가격이 1년에 59,800원입니다.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? 얼마예요? 4,984원. 그 정도 값이면 이거 LTE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야. 난 이 돈도 너무 아깝다. 저 진짜 맨날 컵라면 먹는데 그 돈도 아껴야 돼요. 막 이렇게 한다. 그러면은 이걸 와이파이로만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이거 오랫동안 주차하면 어떡해요?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으로 너가 이거를 끄고 싶을 때 끌 수가 있어. 왜냐면 배터리 나갈까 봐 걱정되잖아. 그쵸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운 날에 이제 고온 자동 차단 기능이랑 배터리 방전 방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막 지금 햇빛 엄청 뜨겁잖아. 맞아요. 이때 이제 차 내부 온도가 높아질 때 자동으로 그냥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동해. 뜨겁습니다. 하드 하나만 사주십시오. 이렇게 해서 저장된 영상하고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화 기능을 중단하는 기능이 있고 배터리 부족 시 자동으로 전환 차단해서 배터리 방전으로부터 보호 기능 탑재가 또 돼 있어요. 근데 그럼 너 이거 맨날 이거 2차 운전하고 다니는 거야? 그쵸. 매일매일? 네. 근데 솔직히 좀 돈 안 아까워? 이거 차값 내고 막 기름값 내고 이러려면?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. 아 그렇게 아깝진 않아? 네. 왜? 지금은 이제 좀 젊으니까? 그쵸. 근데 저축은 해 안 해? 저축 잘 안 해요. 왜? 왜? 해야지. 해야 되는데. 미안, 너 꼰대같이 굴어. 나 20살한테는 꼰대같이 굴지 않기로 했는데. 20살한테 응원을 해줘야 돼. 언제부터 저축할 거야 그러면? 이 차가 팔릴 때쯤. 이 차가 팔릴 때쯤? 너도 집에서 같이 팔릴 것 같은데. 진짜로 SOS 버튼 누르면 안전해요? 일단은 진짜 그 버튼을 누르잖아. 그러면 너 번호로 해가지고 위협 운전 영상이 다운로드 링크가 딱 가. 그럼 그걸 간편하게 다운로드해서 바로 국민신고 어플이 있어. 네. 거기다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거기다 상품권. 요즘 상품권 알지? 네. 저 신고하고 싶다. 바로 상품권을 딱 줄 수가 있는 거지. 그리고 저기에 이제 아이나비에 내가 좀 아까 커버까지 다 이렇게 해놨거든? 네. 그래서 아주 좋은 점이 있어. 여자친구한테 뭔가 해야 돼. 어디 가야 돼. 네. 근데 여자친구들 의심해. 네. 그럼 너 몰래 차에 와서 메모리 카드랑 뺄 수가 있잖아. 네. 너 외엔 아무도 못 빼. 왜냐면 저 전용 드라이버가 있거든? 네. 그걸로만 뺄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핸드폰만 안 들키면은 이걸로 남이 절대 너의 블랙박스를 건들 수가 없어. 이 차는 이제 옵션이 이미 있는 건데. 네. 전방 추돌 방지. 네. 앞차가 출발했을 때 막 출발하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. 네. 이건 그거 없지? 없어요. 얘가 이제 다 알려줄 거야. 그리고 얘가 차선 이탈 경고까지 해줘.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없는 차들도 얘 하나만 달아놓으면은 그냥 최첨단으로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지. 그쵸.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 해줄게, 진짜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광고 모델로 탄생하는 건가? 너 배우가 되면은 이제 그 부모님한테 효도할 거야? 해야죠. 어떻게 할 거야? 네. 보고서 만들어봐. 광고료 같은 걸 받겠죠? 받으면 조금은 저축을 하고. 저축하고. 남은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. 진짜로? 너 영상에다 얘기했다? 이거 아버지가 보신다, 지금. 내복도 하나 사드리고. 네. 지금 하는 것 같은데? 나중에 돈을 잘 벌게 되면. 람보르기니 한 대. 진짜 사드린다고? 사달라고 해가지고. 이 다음에 드림카 뭐야 그러면? 다음에 사고 싶은 거는 포르쉐. 포르쉐? 몇 살 때 사고 싶어? 23, 24살? 대화 중단. 대화 중단. 내가 어제까지도 911을 마흔 전에 사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. 그럼 A6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차의 장점. 장점은. 이 시트 포지션? 앉을 때 좀 넓어가지고 다른 차들보다는 공간이 남더라고요. 공간 좋지? 네. 그리고 실내도 이쁘고. 너무 이쁜 것 같아. 앰비언트 라이트. 나도 아우디잖아. 네. 라이트도 이쁘고. 그치,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고. 어디 가서 먹어주지? 지금 20살에, 그치? 그쵸. 단점은 좀 뭐가 있어? 단점? 이게 휠이 21인치 오버에서. 휠도 바꿨어? 네. 그러니까 왜 좀 너무 이쁘더라. 그래가지고 차 폭이 생각보다 조금 더 넓어가지고 휠을 조금 긁을 수 있다. 좀 긁었어? 몇 번 긁었어? 아우디 등이나 좀 긁어주지. 지금 우리 나이 때인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. 왜 아우디 샀어?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듣고. 지금 차 있는 거 자체가 대박이지. 그치. 블랙박스랑 잘 구했으니까. 네. 안전 운전하자, 알았지? 알겠습니다.
내 다음으로 아이나비의 광고 모델이 되었어. 아, 네.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. 네. 나중에 냉장고, 아파트 선정까지. 아, 어때요? 좋아요. 먼저 탑이 돼야 되지 않아? 그쵸. 탑이 될 수 있지? 다음에 포르쉐로 나오면은 진땡 초카풀 해가지고 등장 한번 다시 하자. 여러분들, 우리 또 차기에 배우로 성장할 형치나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나중에 배우로, 대배우로 성장하면 이 영상이 성지가 될 거야. 아, 그리고 여러분, 아이나비 티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우, 이건 너무 좋은데? 그치? 대박 아니야? 아, 좋아요.